요거로는 조금 이해하면 약간 오버가 될수 있어서 이걸 중심으로 어디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은 맞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자, 생각입니다. 머니투데이 기자 김만배가 대장동에서 개발을 빙자한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애초에는 이 대장동은 이강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C7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는 원래 호화주택들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호화 단독주택단지, 그런 단지를 갖다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의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얻었죠? 부산저축은행에서 이제 그렇죠. 빌리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 이강길 씨 혼자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김만배가 투기 자금이 모자라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강길이 처음에 돈을 빌렸던 겁니다. 빌리려고 했는데 힘이 없어요. 1,150억인가 예. 사실은 빌리는데 예. 그걸 누구를 통해 빌리냐면은 부산저축은행 그 이사장인가요? 예. 저축은행 그 주인의 그 친척 조카? 조카인가 그러죠? 조우형. 조우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우형을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옵니다. 그렇죠. 빌려오고 거기다 돈을 10억 3천을 이제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우형이가 그렇게 돈을 브로커 역할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예.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요 내용은 그러니까 투기자금은 김만배가 빌린 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죠. 이강길이가 빌려가지고 예. 무엇에 썼느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을 거 예. 아닙니까? 그 땅을 산 거죠. 일부 이제 다 돈을 다 주면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되니까 못 사고 계약금 정도 주고 사용 승낙서 같은 걸 받아요. 그렇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아, 내 계약금 주고 나중에 돈 PF가 일어나면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다줄 테니까 우선 사용 승낙서. 그 이제 우선 내 땅을 뭐 담보로 제공하거나 할수 있도록 해줄게라는 승낙서를 받는 거죠. 그 돈을 그 승낙서를 받는데 쓰여진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1,000억이 넘게. 1,000억이 넘게.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도산을 하니까 엎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갖다가 부실 대출 의혹이 나온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데도 막바지까지 마구 돈을 갖다 딴 데다 빌려준 거니까 이거는 돈을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강길이가 이제 수사가 이제 웬빌레 가서 하고 문제가 되니까 이강길이가 그러면 나는 빠지고 이름을 남욱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 출신 그 브로커를 거기다 이제 끼얹었죠. 근데 그때 그때 이제 고 얘기는 말씀하셔야죠. 그 이강길과 같이 C7 안에서 그림을 막 그렸던 사람이 정영학이고, 정영학이 같이 그랬죠. 정영학이 나무를 그때 끌어들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정영학은 그러면서 회계사 뭐라고, 출신이고. 예, 요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박근혜하고 가까워요. 자, 이 중요합니다. 박근혜랑 가까운 사람이야. 왜냐면은 한나라당 청년 부위원장에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남욱이. 그래서 들어간 거지. 남욱이 무슨 능력이 있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랬죠. 자,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가지고 정영학이가 그 남욱이를 끌어들이고 남욱이가 대표가 되면서 사실상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이강길이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냥 주인이니까 실질 자본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누구로 하느냐가 따라가 주인이 되면서 그 적을 확보한 사람이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쭉 돼가 오는데 그럼 사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때 뭐 계속 이제 민간이 한다, 뭐 공공이 한다, LH가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싸움이 붙었던 거지. 그때 이재명이 시장이 돼버려. 아이고야. 이재명이 시장이 돼버려. 그래서 남욱이 이제 다 먹었다 내가 그랬는데 이재명이 시장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뀌는 그때 초반에는 아직 한나라당이었어. 그러다 2012년인가 새누리당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 의원들 성남 의원들을 총동원시켜 갖고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랬던 게 누구냐? 남욱이에요. 남욱이라고. 근데 그 남욱이 돈을 줘? 자, 일단 차근차근 가봅시다. 어쨌든. 그래, 남욱이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민간 개발이 안 되고 공영 개발의 형태로 가게 하니까 온갖 방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방해를 할때 부산저축은행에 관련된 재판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부산저축은행이 이제 그에
그 당시에는 바로 그 문제가 되기 전에 조우영이가 먼저 문제가 돼요. 그렇죠. 맨 처음에. 맨 처음 문제가 될 때 이제 조우영이 사건을 이제 그 남욱이하고 조우영이 같이 문제가 되는데 조우영이가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조우영이 문제를 김만배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남욱이 가서 만배 형. 아, 좀 우리 저 이렇게 됐는데 좀 누구 좀 센 사람 없을까? 그랬더니 만배가 야, 있어요. 형이 알아서 해줄게. 이러면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냐? 박영수를 소개시켜주냐. 그때 이제 박영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박영수가 돈 냄새를 맡습니다, 여기서. 돈 냄새를 맡고, 남욱과 조우영을 어떻게 해주죠? 조우영이를 일단 보냅니다. 예. 그걸 보내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가서 어느 검사 만나면 커피 한잔 마시고 내려오면 될 거야. 만나면 잘 만나고 와. 그냥 갔다 오면 될 거야. 하니까 커피 한잔 주면서 집에 가라고 하죠. 어, 그게 누구야? 그게 윤석열이에요. 저기 있네. 사실. 저 있잖아. 얼굴 나오잖아. 저기 나오네요. 그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사건은 윤석열이 덮어버리죠. 네. 그리고 돈 1,100억은 그냥 이강길이 처음에 했지만 이제는 남욱의 손에 있는 그 사용 승낙서, 토지 사용 승낙서에 1,100억은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도 조금 더 설명을 네. 하면은 그때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수사 시작될 때 어디서 하면 중앙 중수부라고 옛날에 있을 때거든요. 네. 그 당시가 중수부장이 최재경이가 있을 때야. 그 밑에 윤석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재경이가 이제 그 윤석열이 하고 부산저축은행을 하는데 이 사실은 그 이 부산 그때 당시 저축은행 수사를 전부 다 뭘로 다 할 때예요. 뭐 미래저축은행도 그때 했고 뭐 그렇죠. 그 보행가 보행도 하고 뭐 삼한가 뭐죠 그 예. 그 박 누구죠 박근혜 동생 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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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동생 예. 그 전부 다 관련돼 있는 그런 그 저건데 그 저축은행 수사를 전부 다 부실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축은행 수사가 그 부분 한번 지적하고 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저축은행 수사를 새로 해야 되는 사실 수사예요. 이게 맞아요. 그 당시에 전부 덮는 수사를 한 거야. 이 수사를 특수부 수사는 전부 덮는 수사는 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수사는 만드는 수사를 하고 그렇지. 그런 거예요. 수사가 특수부는 수사라고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공작질만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주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박영수랑 같이 어? 근데 이 저축은행 수사가 원래는 이렇잖아요. 원래 저축은행이 뭐가 문제였는 당시에 돈을 빌려줍니다. SP 주로 이제 개발 사업하는 SPC에다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돈을 빌려줄 때 그 사업의 그 사업성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이 될 줄 알고 돈을 빌려줘야 돈을 받을 수 있고 하는데 자기하고 알려진 지금 조우영이 같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줘요. 그럼 거기서 되면은 이익하고 다 가지고 자기들 빌려준 지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 재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 만약에 그 잘못되면은 회사 잘못으로 그냥 회사 책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저축은행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아는 내 아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 그럼 이 사람이 사업회가 잘 되면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회사한테는 회사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지. 이자만 들어오는 거지. 그렇지. 근데 잘못되면은 전부 다 회사만 책임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 때문에 수사를 한 건데 그 수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수사는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저축은행에 공적 자금이 두어져가지고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호해주는 예금자들한테 돈을 주는 걸 했으니 공적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SPC에 돈 빌려준 건 그 찾아내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는 게 그게 핵심이죠. 핵심이잖아. 그게 핵심이지. 근데 그런 수사는 하나도 안 해. 그럼 어떤 수사를 하느냐. 저축은행에 돈 빌려준 그 직원 몇 사람만 형사처벌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 핵심은 하나도 안 건드렸네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도둑놈이 있잖아요. 네. 도둑놈을 잡아. 네. 그러면은 그걸로 끝날 것 같지. 근데 도둑질한 돈은 어디 갔냔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 도둑질한 돈을 같이 잡아야지 원래는 끝나는 건데 검사들은 자기 프레임으로 언론들과 함께 도둑놈 잡았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그 도둑놈은 그냥 새끼들이야. 진짜 조우영처럼 진짜 많이 해먹은 애들은 잡히지도 않고 새끼들 몇 개 딱 잡고 야 우리 도둑 잡았으니까 쟤 할 일 다 했습니다. 수사 잘했습니다. 이러고 끝내버려. 그리고 얘네들은 뭘 알고 있냐면 아 우리 영수 형님이 좀 돈 챙기셨겠네. 아 1,100억 중에서 얼마나 챙기셨어요? 우리 룸사롱에서 한번 사세요. 이 지랄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돈을 찾아와야지 국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죠. 예금자들은 보호를 해줘야 됐고 네. 그걸 챙길 수 있는 건데 지금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이 그 돈 1,100억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적 자금을 가지고 빙탕 친 거랑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돈이 대장동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들어가서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실 그거를 저축은행에서는 지금 내놔라고 해야 될 상황. 당연하죠.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결국 진짜로 이 경제 문제에서의 어떤 사건들은 결국 현금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현금을 진짜. 누가 가져갔느냐, 누구한테 돈이 들어갔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수사를 안 하는 거야 지금. 아... 그래서 저쪽 특검하자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특검은 사실 저축은행 수사를 전체를 다 해야 돼. 지금 이 대장동 부산저축은행뿐만이 아니야 사실. 보혜저축은행도 얼마나 많이 빼돌렸습니까. 보혜저축은행뿐만 아니고 뭐 여러 저축은행들이 다 마찬가지였다. 이게 진짜 곤란한 게 계좌를 까면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니까 흐름이 나오는데 그걸 깔려면은 검찰이 까야 되는데 검찰 지금 검찰 정 자 네. 검찰이 이 지랄을 해가지고 누가 손해 봤는지 이게 궁금하다고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나라가 손해 봤잖아요. 맞아요. 세금을 네. 공적 자금을 투여해가지고 그 돈은 공적 자금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회사는 사라지고. 그 예금자들한테 5천만 원 준 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없는 거야. 그건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뭐 그 돈을 갖다 벌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채무를 발생시켜서 받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파산 선고하고 자기 경제 활동 안 한다 그러고 마누라 이름으로 하고 자식 이름으로 하면 잡아올 수가 없어 돈을. 그러니까 저축은행에 많은 분들이 5천만 원까지만 넣어놔요 보통 그게 예. 보호를 받으려고. 근데 저축은행이 망해요. 그러면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그러니까 공공자금을 가지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 자금을 다시 이제 채우려면은 이 사기친 놈한테 돈을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수사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문제가 있는 게 그 예금보험공사가 지금 돈을 대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채권의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다 해줬죠. 다 부산저축은행이 해가지고 그거를 수원지검에 또 고발을 해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를 거기 또 한 번 또 더 덮는 거야. 또 덮었어. 아니 이건 돈 찾아달라고 의뢰한 거잖아요. 아예. 네. 그 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했으니까 돈 찾아달라고. 그때 봐. 네. 처음에 윤석열이 덮어가지고 남욱하고 조용은 빠져나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조우영이가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 잡혀 들어가죠.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조우영이가 잡혀 갔을 때 그때 또 박영수한테 이제 가는 거예요. 또 가요. 이야, 이거는 너무한데요? 그래서 박영수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우영이는 그때 이제 구속이 되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영수가 이제 보니까 이거 옛날부터 다 이제 전부 다 그 사건들 끝까지 다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박영수 입장에서는 이랬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때 박영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을 했어요. 맞아요. 그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면은 은행장이 있고 지주회장이 있잖아요. 지주회장하고 거의 맞먹는 의사 내부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을 움직일 PF를 일으키려고 하면은 지금 그 앞에 사업 승낙서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승낙서는 그걸로는 안 되니 돈이 이제 PF를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을 하려고 그때 박영수 씨가 뭐를 했냐면 그 당시에 변호사협회 회장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하면서 그게 떨어져요. 근데 그때 했던 도왔던 사람이 남욱이도 변호사거든요. 그래서 그 로펌에 가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장동 그림을 다 그려요. 정영학이랑 같이. 그렇죠. 같이 그렸어요. 그러면 도대체 대장동의 몸통이 누굽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박영수잖아요, 실제로 설계자가. 이거 정리 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주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재명은 여기에 연루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 일 있었던 사람일 뿐이고, 일어난 양 받은 게 없다고. 아니, 그때 그게 이재명 아니라 누구라도 시장이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저기, 허가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때 마침 시장으로 이재명이 있었고 이재명은 민간이 저렇게 가져가는 거를 눈뜨고 볼 수 없다 내가 그래서 시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소하는 일에 지금 몰두했다는 것 죄라면 그 죄밖에 없어요 시민들을 위한 죄 네. 그런데 지금 그 여기서 박영수 씨가 그걸 가지고 이 저걸 한 거죠 저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진행을 못해요. 못하고 있는 차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재명 시장도 공공개발로는 도저히 그 성남시 돈으로 전부 다 해가 성남시의 이익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다 막았잖아. 지방채를 발행을 안 시켜준 거. 그래서 못해 가지고 하는 차 이러면 안 된다. 금융권에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민간 개발을 할 수 있다. 다만 시행사는 저 건설업체는 안 못 된다. 들어오게 한다. 이런 그렇죠. 그 원칙을 정해 가지고 돈만 가지고 들어올 사람들은 우리하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욱과 천화동인 1호부터 7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SK증권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지고 숨겨가지고 특정금전신탁이라는 이름으로 SK증권 이름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나쁜 그렇죠. 놈들이 머리는 제일 잘 써요. 보면 진짜 나쁜 놈들이요. 그런 구성을 통해가지고 피하는 거죠. 이재명이 막으려고 했던 것을 속이고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돈을 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전체를 움직이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돈은 그 앞에 1,100억은 다 사라졌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사용 승낙서만 받아놨는 그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뭐냐면은 돈을 시드머니를 대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연료가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네. 그 시기하고 공교롭게도 최태원이 2013년도 1월 달에 구속이 돼버려요. 그렇죠. 베네딕트라는 그 투자 회사에서 돈을 800억을 횡령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구속이 되니까 SK가 난리가 난 거야. 그 구명운동을 벌여야 되는데 하천대유가 만들어지는 그 시점에 SK 그 최태원 회장의 여동생이 중심이 돼가 거기서 돈을 하천대유로 돈을 빌려주는 일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서 지금 누가 몸통이냐 뭐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이재명 시장은 그야말로 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그래 공공개발을 할 수 없었으니까 민간하고 공공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정말 총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지금 박영수가 이 그림을 갖다 그렸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키 포인트가 정민용이라고 하는 변호사입니다. 이 정민용이 마치 이재명 시장하고 뭐 특수관계인 것처럼 막 언론은 포장했지만 정민용은 박영수 포럼, 그러니까 박영수의 뭐 개인 저희도 변호사 법률 사무소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이 파견했겠습니까? 박영수가 파견했겠습니까? 여기에 그래놓고 실제로 김문기와 함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하고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요구하고 이랬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민용이에요. 근데 정민용은 불구속 기소됐어. 정민용을 꽂아놨다고 생각하는 박영수는 지금 기소조차 안 됐어요. 실제로 돈도 지금 100억 넘게 갖은 걸로 지금 나오잖아요. 아니 정민용이 100억을 받아갔어요. 어? 그리고 박영수는 자기 딸 거기다 집어넣었죠. 딸은 아파트도 받았어요. 이 화천대유 1호 직원이 곽상도 아들이었고 2호 직원이 박영수 딸입니다. 동시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거. 예. 그러니까 박영수 씨는 그러니까 처음에 부산저축은행 등등의 사건에도 관계가 있는 거고 그 뒤에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걸 관통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박영수라는 거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렇죠. 이 사건을 박영수는 가보지도 못해. 그리고 이 박영수 말고도 50억 클럽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재경도 있죠? 최재경 뭐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최재경 뭐 이름 나오는 건 김수남. 김수남 제대로 했습니까? 다 검사들이에요, 다. 강찬 뭐죠? 그 수원 지금 아까 보시면은 그 부산저축은행 그 중수부에서 수사했던 팀들. 그다음에 예금보험공사가 고발을 해 가지고 수원지검에서 수사했던 팀들. 그다음에 그 대법원에 그 판사. 네.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보시면은. 근데 궁금한 게 저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현금 흐름이랑 파보면은, 그러니까 수사를 덮었던 것을 수사를 개시하면은 분명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특검을 가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그 이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은 우리 청자님께서 그때 어떤 사건을 덮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권순일. 권순일. 권순일은 대법원 판사거든요. 그때 대법원 판사예요. 네. 네. 그때 지금 그 열린공감TV 당시 구 열린공감TV에서 권순일은
그 당시에 SK 증권의 SK 그룹의 최태원 씨의 그 지금 그 뇌물 사건 사실혼을 아 사실혼상 사실혼 상태에 있는 예. 부인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예. 문제가 돼가 재판을 하던 그 담당 판사예요. 그것도 SK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예. 이제 의혹이 있는 거죠. 권순이는 50억 갔는데 그거는 왜 제대로 수사 안 합니까? 그다음에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그 당시에 이창재는 거기에 이름이 나오나요? 안 예, 화천대유 고문이에요. 고문은 그 고문으로 이제 그 고문. 참여했을 거고요. 50억 클럽 이름으로는 그 김수남이가 나오죠. 그렇죠. 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었죠. 예, 김수남은 그 당시엔 대검 차장 시절입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시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 검찰총장이 누구냐면은 그 검찰총장했는 분이 얼마 못했어요. 검찰총장을.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최동호 아니 그 앞인데 그 앞에 그 예. 이름이네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게 아주 불교에 심취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아주 뭐 그 자기가 거의 불교 신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신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대검 차장이던 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그 얼마 안 있다가 그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는데 그 당시에 대검 차장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공교롭게도 그 시점하고 다들 일치가 많이 돼요. 그리고 또 누구였죠? 최재경. 그러니까 한상대 최동욱, 김진태, 김수남. 김진태. 네, 김진태. 그 김진태는 지금 강원 그 말고 김진태하고 다른 예. 김진태예요. 그분이 예. 아주 불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예. 그분이 오기 전에 잠시 그 공백이 있었던가 뭐 그랬을 겁니다. 예. 그 상태에서 그 사면이 결정이 되는 그 시점에 영향이 있었을 걸로 보고 맞아요. 그전에는 수원지검장을 했죠. 김수남이. 예. 그래서 지금 그 일 때문인지 저 일 때문인지 모르나 하여튼 그 대장동 건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봐지고. 예. 그다음에 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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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건 수원지검장 때예요. 예, 수원지검장. 그때 아까 그 예금 보험공사가 수원지검에다 고발했을 때거든요. 어허. 그리고 연결이 있죠. 그리고 이 강찬우를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덮으라고 추천한 거예요. 이 강찬우가 실제로 화천대유 고문인데 공수처장으로 추천하는 그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고 법조 게이트지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검찰이 민주당 캐비닛을 열겠다고 한번 쳐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치기를 하려면은 대장동 특검을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대장동 통과시켜야 되겠네요. 이거는요. 지금 네. 그 우리가 불편한 진실 하나를 이야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저한테 들은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아, 면책 특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책 특권은 뭐 이뤄졌어야죠. 아. 자. 이제 유동규 얘기를 해볼게요. 요 정도 설명하면 대장동이 누구 건가가 다 드러나잖아요. 박영수가 그리고 법조인들이 다 봐준 법조인들이 돈을 챙겼어요. 화천대유 고문들의 다 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요 정민용 씨를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유동규 이야기를 할 때 그렇죠. 정민용 씨를 주시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정민용이 돈을 갖다가 뭐 전달했다고 그러잖아요. 유동규한테. 이 정민용이 누군 사람이냐고 박영수 사람이라니까. 자, 유동규는요, 동거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어? 수면제를 예. 먹었다는 거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거녀가 옆에서 같이 대지신문이라고 하면서 검사실에서 만나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게 해주면은? 원래 이 유동규가 받았다는 돈도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처음에는 성남도공에서 10억을 갖다가 받았다. 정영학이 유 전 본부장에게 10억여 원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잖아. 이 10억은 갑자기 바뀝니다. 사업자금으로 11억 빌렸던 거다. 그래서 채용증 다 있다 이래가지고 소명이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이
최초에 나왔을 때 8억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8억 여기 나옵니다. 그 유동규가 구속되고 막 이럴 무렵에 예. 8억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은 수사기관에서 그 8억 중에 5억이 남욱이가 준 거라고 하면서 맞아요. 그 남욱 사무실에 쓰여진 그때 그 돈 중에 5억은 수표였다는 거예요. 예. 그 추적을 해보니까 그 사무실에서 쓰여졌다는 게 드러나버렸어요. 쓰여진 게 아니라 나왔어요. 거기 압수수색관에서. 거기서 나왔어요. 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돈이 없어져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그 영장을 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영장은 3억 5,200이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갑자기 금액이 줄어요? 쑥 줄어들었어. 뭐예요? 그런데 근데? 갑자기 2022년 10월 20일에 다시 또 8억 4,700을 수수했다는 거예요. 김용한테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줄 수가 있냐고. 남욱이 2014년에 이 돈을 뜯기고 나서 뺨을 엄청나게 맞고 그래서 서로 보지도 않은 사이였다며. 그런데 어떻게 받을까? 그리고 중간에 전달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유동규 처음에 남욱에서 돈이 출발을 해서 예. 그다음 정민용으로 갔고 예. 정민용 가기 전에 이 씨라고 한 사람이 예. 나오죠. 그렇게 남욱 이주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러니까 처음에 남욱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남욱의 뭐 그 저 부인 통장으로 회사에서 돈이 나와 50억이 나와가지고 부인 예. 통장으로 갔다가 그 돈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모한테 주고 그 이모가 정민용한테 주고 예. 정민용이 다시 유동규한테 주고 예. 유동규가 다시 김용한테 줬다는 거잖아요. 예. 아이고 복잡해. 누가 돈을 누가 그렇게 전달? 누가 그렇게 대선 자금입니까? 예를 들어서 복잡해. 그게 만약에 떳떳하지 않은 돈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전달하는 할 리가 없죠. 아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떳떳한 돈이라도 어디서 사고 나요 이거는요. 이렇게 가면 그 어디서 누가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8억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1억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유동규가 썼대. 아유. 이혼과 관련돼 있는 자금으로 썼대. 아유, 복잡해. 아유. 참, 최대한 일단 검은 돈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은밀하게 최대한 단계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모르도록 하죠. 그렇죠. 누가 이렇게 줘요. 아유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하면서 그걸 믿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아, 말도 안 돼. 그것도 진짜 웃긴 게 사무실에 가서 사무실에 갈 때마다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김용이 네 차례 나가서. 그게 말이 됩니까? 참. 네 차례에 걸쳐서 6억 원을 받았대요. 근데 원래 7억 원을 받았는데 1억을 나중에 돌려줬대. 이 9월 달에 수사가 들어가니까. 아니 돌려주려면 다 돌려주는 거고. 아니 잠깐만 나요. 내 말이 내 말이. 아니, 잠 내가 10억을 받았다 쳐요. 그럼 1억 돌려줬어. 그럼 죄가 없어져? 뭐예요 이게. 그런데 9월 28일에 돈도 막 돌려주고 이랬던 사람이 유동규도 그렇게 돌려받았고 그리고 김용도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욱은 10월에 귀국을 갑자기 합니다. 그것도 검찰하고 이제 뭔가 딜이 끝난 상태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JTBC 기자랑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합니다. 12년 동안 10월도 안 먹혔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날. 맞아요. 유명하죠. 4월에서부터 8월까지 돈을 주고 그리고 수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전에 튀었다가 검찰과 뭐가 끝나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되지. 나 사실은 그랬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그러면 그렇죠. 혐의가 어떻게 됩니까? 정치자금법이 되니까 혐의가 뚝 떨어져요. 그렇죠. 실제로 형이 엄청나게 줄어들어.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 얘기 안 하고 이제 와서 합니까? 그 이제 뇌물인 경우에는 사실요. 뇌물은 1억만 넘으면은 거의 10년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의 10년 가까이. 거의 살인죄에 해당되는 형량을 받아요. 엄청 세네요. 그러니까 그 뇌물은 그만큼 그 형량을 그 가중 처벌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센 양형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금액이 이제 뇌물로 그 문제가 되면은 엄청난 그 기간 동안에 그 감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이제 이 뇌물은 줬다고 하는 사람이 명백하게 주장하면은 근거가 없어도 뇌물이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물 준 건 은밀하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이제 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뇌물로 유동규를 걸었다가 그러면 이제 그럼 걸려들기가 쉬운 거예요. 좀 받았다 하면 그럼 유동규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 실제로 안 받았다고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업이 들어와 버리면은 피하기가 굉장히 피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뇌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재현 저 그 의원 그
뭐야 서예종에서부터 돈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일단 준 사람이 줬다라고 하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게 밝혀졌는데도 다 그 문제가 그 다 TV 그 어디예요? 탐사 보도를 통해서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검이 거부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재심이 거부가 되니까 극단적 선택하셨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보수 진영에서 우리 진보 진영의 어떤 지도자를 한번 침몽시키려고 가미가제식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진짜 위험하겠네요. 지금 그거잖아요. 지금 얘네들 논리가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잠깐 설명드린 뇌물로 가다가 그 뇌물을 가면 유동규가 아니 내가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쿠션을 싹 돌린 거야. 그럼. 아, 그럼 정치자금법으로 가보자. 정치자금법으로 너 가면은 싸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유동규 입장에서는 정치자금법 나는 그냥 전달자만 되면은 나한테는 큰 피해가 없겠네. 안 그러면 내가 10년 이상 감옥을 살 수도 있는데. 10년 살래, 2년 살래 이런 느낌이네요. 2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뭐 집유야 집유. 야, 집유로 나온다니까? 그럴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게 있고. 그러니까 뇌물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치자금법으로 하면은 구체적으로 전달했던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뇌물은 줬다고만 하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과정들을 보면 지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어렵게 보는 게 뇌물을 주는 과정들에 지금 이렇게 어렵게 주는 뇌물이 이런 없습니다. 뇌물 누가 뇌물 이렇게 줘요? 진짜 말도 안 돼. 대선 자금 이것도. 네, 말도 안 돼. 아니 더 웃긴 게 그리고 아니 대선 자금이 그 우리 펀드 열자마자 이틀 만인가에 다 찬 사람 이틀인가? 만에 다 찼는데 무슨 이틀 만에 300억이 모이는 사람이. 그러니까는요. 그것도 300만 원 이하로. 예. 네, 저거를 8억을 받겠다고 하냐고. 아유. 그리고 돈도 지금 유동규가 받았던 뇌물 액수도 계속 달라져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맞아. 그 뇌물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8억 말고 또 다른 뇌물이 있었는지 지금. 다른 뇌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십시오. 언론에서 이거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어야 됩니다 언론이. 자 보세요. 처음에 받았다는 3억 5천 200 결국 8억 얘기했다가 3억 5천 200까지 줄어든 그 공소장에 기록된 내용은 위례신도시 2013년 그때서부터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2021년에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걸 기소해야죠. 그렇죠. 기소 안 하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기소 안 하잖아요. 새로운 거 안 해도 저 자체로 뇌물이 만약 3억 2천이 뇌물이라고 하면 예.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뇌물은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1억만 넘어도 엄청난 형량을 때린다고. 그런데 그 뇌물은 3억 받은 건 어떻게 되고 새로운 기소를 해야 될 건 또 왜 기소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기소를 안 해서 구속 만료를 그냥 눈 뜨고 본 거예요. 검찰들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 새로운 뇌물을 받은 게 밝혀졌어. 새로운 대선 자금을 그 준 게 밝혀졌어. 그러면 당연히 기소를 치든가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고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근데 나가겠잖아. 이 돈이 그 돈이 아니라면 그 3억 받은 거는 유동규의 뇌물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기소했잖아요. 기소했으면 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왜 풀어주냐고. 그래놓고, 뇌물 받은 사람 풀어주는 거 봤습니까? 그래놓고서는 범죄자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자 말만 계속 보도를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아, 저 너무 소름 돋는 게 한국일보 인터뷰, 와. 중앙일보 인터뷰 전부 범죄자들 말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거의 예전,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그 민주진영의 지도자를 묻어버리려고 했던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진짜요. 네. 와. 지금 정진상한테도 5천만 원 준다고 했다가 완전히 개박살 나고 있거든요. 5천만 원 준다고 그냥 증거가 없어요. 아. 그래놓고서 한다는 말이 인터뷰에서 또 왔다 갔다 말이 바뀌었는데 유동규가 내가 술을 갖다가 수백 번을 사줬대. 정진상이 술을 못 마셔 이 새끼. 아니, 어따 대고 저기 100번만 했겠냐고. 아, 뭐 1000번도 더 만났다고 하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 돈이 얼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 한국일보의 그 유동규 씨가 한 그 인터뷰 내용을 예. 제가 좀 유심히 읽어 봤어요. 예. 유심히 읽어 보니까 이 특정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럼요. 아,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말을 못 해. 아예. 아, 자기가 그렇게 줬다고 주장하고 마치 뭐 검찰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은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아 정말 이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해야 자기 말에 신빙성이 있고 그렇죠. 내가 검찰하고 뭐 플리바게닝을 해서 나오지 않고 나는 정당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어제 구봉규 수사님 네. 저 몇 시쯤 어디서 만났습니까? 어저께 한 5시 반쯤에 네. 시청역 앞에서 집회하다 만났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저 제 아내. 그래. 네. 이런 말을 못해요 지금. 유동규는 이렇게 말을 못한다니까. 안 한 걸 했다고 주장을 하려니까 꼬이는구나 완전히. 돈을 주차장에서 줬다 그러다가 사무실에서 아~ 줬다 그러다가 그래서 사무실에 며칠에 왔느냐 얘기 못해요. 안 한 걸 했다고. 그거 얘기를 지가 했다가 그날 김용이 안 갔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어저께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식사를 해서도 1000번을 더 했을 거라고 하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한 그런 소리를 하겠냐는 거지. 네. 그거 생각은 하지 믿어달라고 하는 거지. 네. 내가 구봉기 소장을 안 지가 지금 몇 년인데 밥을 갖다 먹은 게 100번도 안 된다, 솔직히. 우리 정도 알고 있으면. 근데 그렇지. 정진상하고 그 유동규가 무슨 도원결을 해가지고 맨날 만나. 아,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정진상이나 김용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독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살아왔는데. 어? 그 사람은 진짜 나도 한번 김용 부원장한테 밥을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딱 거절하는 걸 갖다가 느껴. 왜냐면은 그렇게 서로 밥을 사주고 사먹고 이렇게 되면 서로가 나중에 부담스러워지잖아. 그렇죠. 맞아요. 아, 근데 오늘 방송 진짜 너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꼭 이것 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정진상은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냥 거의 취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술을 마셔. 그래서 술을 잘 안 마셔요. 술자리 자체로 안 간다고 애초에. 그 소주 한 100잔 마셨다고 하죠. 100번 만나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할까요? 제대로? 추진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특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예. 말씀을 좀 더 드릴게요. 특검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대장동 특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는 과정에 상당한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을 이걸 문제를 안 삼고는 이 해결이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부산저축은행에 지금 아까 그런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50억 클럽이라는 그 공공연한 그 녹취록과 그 명단까지 지금 그렇죠. 되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윤석열 부친이 그 자기가 살던 집을 팔고 맞아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를 갔는데 산 사람이 공교롭게도 김만배의 누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볼펜을 던졌는데 볼펜이 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의. 아, 정말 공교롭게도 그럴 수 있어요. 와. 뭐 살다가 보면은 뭐 그런 그렇죠. 일이 막 복권 당첨 확률보다 더 높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내용을 제가 그것도 윤석열 측에서 그 당시에 밝혔던 자기들 그 통장을 깠어요. 자기들이 깐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비교를 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예. 해보니까 자 우리가 부동산 잘 아시잖아요. 네. 계약을 하면은 서로 상호가 모르는 지금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알고 산 게 아니고 우연히. 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니 예. 그런 경우에는 사람 상대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쓰면은 계약서대로 날짜에 돈이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죠. 네. 그런데 통장에 입금된 날짜가 계약서하고 하나도 안 맞아. 맞아. 야, 말도 안 돼 그러면 참. 먼저 주거나 먼저 계약서도 쓰기 전에 돈이 먼저 들어가요. 계약금이. 맞아요. 야. 그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거는 사정을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을 주면은 중도금 얼마를 동시에 그 중도금 주겠다는 날짜에 주지 그걸 나눠가 주나요? 아니, 안 그렇죠. 안 그러죠. 중도금 그 계약서에는 중도금 주는 날짜가 하루인데 며칠에 걸쳐가 나눠가 준다고요. 일단 만약에 그렇게 털어지면 실무에서는요 수시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시로. 아니 그러면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모를 수가 없어요. 뭐. 저는 정말 죄송한데요. 이렇게 사정이 돼가지고서요. 아유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하면서 막 어, 먼저 줄게요. 하고. 네. 아이고 그렇게 고마울 때가 이렇게 하나요?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뭐, 아는 사이가 아.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통장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내용을 자세히 제가 볼 때는 이 우리는 이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제 옛날에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거래 형태를. 그런데 네. 그 당시에 살 아파트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돈을 그쪽으로 보낸 것처럼 이제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이 자금 출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저기에 이제 돈을 틀 때는 있고 한 번에 받으면은 오해를 이게 걸리니까 쿠션을 매겨가지고서 아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곽상도한테는 아들한테 주고 윤석열한테는 아버지한테 줬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전체를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어디 돌고 있습니다. 짤이. 그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전부 다 분석을 해보니까 날짜가 먼저 저쪽 그러니까 이쪽 자금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간 기록들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또 안 맞아. 와. 우리 저 화요일 날 안홍구 TV 그걸로 하면 되겠네요. 와. 그거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서 짤로 탁 나갈 수 있게 안홍구 TV가 정리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이거. 그래 기억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저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 김성수 TV에서 우리 운동을 합시다. 예. 아, 진짜로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던 게 국회의원들 면책특권도 다 뭐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가. 진짜. 면책특권도 다 면책특권 활용하라. 면책특권을 못 쓸 거면은 그냥 구봉기 주세요. 네, 저 지금 다 터트릴게요. 아니 면책인데 다 터트리면 되지 뭐가 그러니까. 무서워서. 예. 야, 더군다나 국감 기간인데 지금. 예, 싹 터트려야지 지금 진짜. 국감 기간은요, 진짜 국감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라고 하면서 어 국회 내에서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다 면책특권 아니에요. 야, 느티나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냥 어떤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통장 기록을 가지고 그냥 통장 기록 가지고 이렇게 분석만 한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건 자기들이 제출한 통장. 그리고 이건 전 들으면서요 시민들한테 이름을 가리고 나서 이런 거래가 있습니다라면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라고 할 것 같아요. 이름을 가리고 보여줘. 그런데 왜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죠? 야. 어, 지네들끼리는 이렇게들 돈 거래 많이 하시나 봐. 그치? 어? 다 까보자 한번 니들. 야. 통장 다 까! 너무 아깝다. 면책특권이 있는데 이거를 야. 그래서 정말 통장 까! 통장 까! 놈 새끼들 자. 제가 그걸 분석하면서 참 이런 거는 수사를 하는 그냥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 직원들 같으면요 구급 직원들 처음 들어온 조사관들 금방 들어오는 친구들도 네. 금방 그걸 분석을 해내요. 그러니까요. 그 모를 리가 없어요. 그건 모를 리가 없지요. 당연하죠. 가장 기본인데. 가장 기본이죠. 그 작은 아씨들이란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부를 보면은 장부가 얘기를 한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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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장부가 얘기를 한다고. 장부를 보세요. 통장을 보면 다 답이 나와.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야,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 이거는 선수가 누가 이 근거를 만들려고 했는 흔적이 너무 보여가지고 그럼 누가 이거를 했을까를 보니까 김만배 씨 누나의 그 남편이 국세청 출신이라는 말이 있더라고. 아하. 김만배 누나 확인, 남편이 확인하지는 않았고 그런 내가 확인 거의 그 선수가 붙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촉으로는 그런 거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진짜.